했다고 네가 나가야 우리가 나가지 않겠느냐. 사실은 저희가 예전에 그 콘서트 때 기자 간다고 해서 나 감독님한테 한번 러브콜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끼리도 감독님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면은 당연히 우리를 캐스팅하지 않을 거다.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알려보자 라는 뜻에서 예. 전진 씨가 감독님 성함 세 글자를 가지고 삼행시까지 지어가면서 아 그래요? 최선을 다해서 어필을 했고요. 그런 게 있었고 또 만약에 멤버들 중에서 또 한 명이 온다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 멤버 중에서 앤디가 저하고 성향이 굉장히 좀 비슷해요. 근데 유일하게 다른 점이 낯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아 그래요? 요리 잘하고 그리고 또 저와 다르게 굉장히 좀 꼼꼼하고 깨끗한 성격이라서 일단 앤디가 오게 되면 저는 손 하나 깜빡하지 않을 수 있어서 앤디를 좀